네,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19일 동안 억류돼 있다가 어제 중국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던 아이들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 탈북을 돕는 한국인 A씨 부부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 19일 동안 억류돼 있다 어제 오후 중국으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자 7명과 여자 2명으로 14세에서 23세 사이에 이른바 꽃제비로 불리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지난해 12월 압록강을 통해 탈북해 A씨 부부와 함께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으로 이동하다 지난 9일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일행은 이후 라오스 이민국 보호소에서 억류된 채 생활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데리고 보호소를 탈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측에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에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하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냥 잠시 기다리라고. 하지만 대사관 측은 어제 오후 6시쯤이 돼서야 추방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을 오기 위해서 북한에서 두 번, 세 번을 잡혀갔다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북한에 들어가면은 감옥을 가게 되겠죠. 이와 관련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는 어젯밤부터 회의를 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탈북 청소년들의 추방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